김종필 국무총리는 앞으로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통해 국정 전반에 관한 국민들과의 대화를 다룰 계획을 세우고 그 첫 번째로 중앙방송의 총리화의 대화라는 신설 프로그램에서 젊은이들과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. 이 계획에 따라서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 부 장관들이 중앙방송의 정책을 듣는다, 국정전망 등 여러 프로그램에 직접 출연해서 국민과의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. 이 계획은 정부가 국민에게 똑바로 알릴 것을 알리고 또 국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기 위해 취해진 조처입니다.